까꿍. 만하면 까꿍. 용돈 좀 틀려야지 되잖아. 왜 용돈을 안 줘갖고. 사람이도 한 개 줘봐. 응. 옳지. 아이고 이뻐라. 소환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이제 집에 갈 때 용돈은 꼭 줘야겠네. 예, 그래. 예. 옳지. 그치? 밥 먹... 그래도 복잡해서 큰일. 얼른 먹어야 돼.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는 거야. 우리도 쓸데없는 게 많을 거야. 곧 버려야 되는데. 틀림없이 하면서 운동하러 오든가. 아, 내일부터 용돈 줘. 응. 딴 애들 용돈 안 줘? 응. 오지도 않는데. 아, 엄마 아빠 주려고 용돈이 좋대. 엄마 아빠한테 아니 오늘 나도 흐린가 우리 뭐 집으로 나왔다 가야 것 같은데 또 비가 계속 올 텐데 오늘 이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이 밖에 여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얼마 없네 괜히 와요 왜 개미가 막내 수아가 수아이가 가재 먹었어 어 이거 묶어? 아,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려고 용돈 줄게. 집에 갈지네. 엄마한테 줄 거야, 아빠한테 줄 거야, 용돈? 아, 애들 엄마한테 갖다 주는 게 좋아요. 그래, 내일부터. 아, 형반이 몇 번을 안 받나, 그랬더니. 그래, 근데 갑자기 몇 번 하는데 또 이제 먹어야 지금 좀 좋은 상태거든. 내가 전화하는 것도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전화하는 거. 전화하는 거 가르쳐 준다고. 전화하는 거. 좀 잊어버린 거야. 뭐 누르는 거 잘 알아야지.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 너무 누른 걸 약한 거다. 좀 이따 내가 밥 먹고. 받는 거. 할머니도 전화 잘 안 하지. 받는 것만 받지. 할머니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를. 전화 받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 끌려야지. 이제 밥을 부어 주는 거야. 이제 그만 잡아. 아니, 잡자. 500거 가져와야지. 웃는 좀 볼까?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나 어디서 잠을 해? 나 내가 보다 못 먹는데. 아직 나도 보이는데. 아 몇 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할머니도 갖다 줬고, 몸에 먹으라고 갖다 줬고. 혼자 든다고 인간이. 근데 수환이가 정손자가 되는가? 이거 작다 봐요. 너무 작다. 골짜기 가면 아직 물이 많을 거예요, 그죠? 골짜기 뭘까? 웬만한 골짜기는 물이 뭐 건너가지도 못할 텐데. 여기 이 정도면 딴 데는 말도 못해. 무슨 물을 갈까? 골짜기 물은 금방 확 빠져. 저도 아직 그렇게 많은데요. 엄마가 어제 그랬지. 할아버지는 아예 용돈을 받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깜짝이야. 집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해. 한번 가버려. 가버려.
생선하고 잡서. 그래도 수아나 말이 필요한데 수아한테 말 안 하고 용돈 생각은 못했어. 이게 수아님한테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아갖고 집에 갈 때 할머니가 가방에 놓고 갈 때 흘리니까 애들은 갖다 주는 걸 좋아하는 거다. 엄마나 아빠한테 준다고. 아빠한테 줄 거야. 애들이니까 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고. 내일부터 할아버지한테 받아다 아빠한테 줄 거예요. 용돈 받아서. 그래서 말을 해야지. 아빠한테 용돈. 양파 손질하고 가시 있는지 잘 보고 잡다. 수아이도 생선 가시 있는 걸 좀 자기가 골라먹고. 수아이 바쁜데 이제 가시 있는 거 보려고 주네. 그렇죠. 내일 왕아머니하고 목욕하고 그리고 집에 간 거야. 같이 먹었대. 그러면 지금 7살까지 오는 거야. 8살부터 바쁘니까. 이게 양해를 하면 수화를 걸러 오고 있는 일이 되겠네. 수혜도 이런 식으로 수혜는 안 왔잖아요. 수혜도 왔다 갔다 했나? 어. 얘처럼? 수아니처럼 오래는 아니죠. 수아니가 제일 오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다 키워주네. 가까이 있으면 이중만 해. 딴 데도 그래 하는 것 같아. 많이 갔다 왔어요? 할머니도 가져갔다 주고 내 할아버지한테 받아갑니다. 용돈 용돈 속에 이렇게 좀 쫓아 주고 설거지 해놓고 이따 밭에 가자 할아버지랑. 아침에 좀 이래야 된대 할아버지가. 아침에 물컵이 없나? 에이. 아? 물컵. 난 물컵 좀 가져올게요. 수아나 운동해. 그럼 이따 밥 먹고 감기약 먹을까? 그건 안 하냐. 같이 오고 밭에 가자.
아빠는 7살까지는 안 갔고 이제 8살부터 갔어. 이 약이 똑같은 거 같은데. 다 뚫고 잡고 다 뚫고 다 뚫고 줄게. 이거 다 뚫고. 야, 근데 난. 아, 다 뚫고. 다 접었는데 그지야. 아니 그지 아니고 좀 드시고 말아 드는데 남겨. 안 남겨. 밥은 안 남겨. 좀 있으면 이따 또 점심. 그래, 좀 드시는 거 보고.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많이 드시면 소화가. 똑같은구나. 아버지. 응? 왜 그랬어? 응? 어머니 더 말아 잡을 거야. 어? 더 잡을 거야. 더 잡을 거야. 야, 근데 나. 니가 저기서. 아, 잠깐만. 한시쯤도 점심밥 먹었어. 요만큼? 응, 그래서. 미역국 좀 더드리라. 아니, 이거 드시면 돼. 아버지,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이따 점심밥 먹고 감기약 먹자. 네. 멀리 가지 마. 감기 때문에 멀리 못 가. 알어. 그럼 이거 형부가 대충 씻게 그 씻기면 좋아. 그 어제도 환 이리 와. 그 할아버지 그 카메라 달려 있는. 응. 이리 와. 그 사진 찍는 거야. 아 그래. 응. 일단 점심 먹고 운동해 여기. 어제 안채 드리고 장사했을까 대충 시켜주세요. 응. 살이 안 있어. 내일 먹이면 되잖아. 엄마부터 먹이 시키고 우리가 시키면 되잖아. 응. 시간이 내일 집에 가니까. 응. 그래요. 네, 내일 아침에. 어제 먹이면 살도 해드리니까. 그렇지. 할머니보다 시키고 우리가 나중에 시키지. 어제도 먹였어. 이리 가져와. 이리 가져와, 다. 아이고, 말도 안 되네. 부안이, 좀 이따가 고기 구워서 밥 먹어. 할아버지, 장할아버지 가서 소고기도 구워서 먹어. 알았다. 쭈꾸미 구워서 줄게. 쭈꾸미 잘 먹어. 그 밥 다 먹을 거야. 그 뿌리야. 쭈꾸미는 어떻게 잘 먹어요? 잘 먹어. 쭈꾸미 갖고 조금만 뺏어. 아, 이놈아, 그거 놔두고 이리 와. 아, 그 고기 먹을 거야. 할머니가 또 사달라 그래. 이거 또 사줘라. 아, 이거 드셔요. 후라이팬 드실게. 쓸어갖고 드셔볼게. 알겠지? 쓸어. 우리 가져와. 지금 이렇게 점심 먹을까? 수환이가 만든 거야, 이거? 집중해. 어, 뿌려지, 언니. 아, 수환이가 전문가야. 아, 뿌려주면 안 돼? 아기니. 아. 이거 뿌리러. 아. 아기. 아. 이거 수환이가 전문가라서.